바다캠프 2024 시즌 가격 안내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온수 샤워만 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은 4,000원, 미만은 3,000원입니다. 렌탈은 웨트슈트는 1만 원, 구명조끼 5,000원, 튜브 대여는 1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기간 동안 튜브 대여가 가능합니다. 장비 렌탈은 한 세션은 3시간을 기본으로 하는데, 장비 렌탈은 3시간 기준에서 2만 원입니다. 서프보드하고 패들보드 기준입니다. 방습은 서핑, 패들보드는 방습 5만 원, 윈드서핑 7만 원. 안전 케어 방습은 어떤 거냐면, 이 3시간 세션 동안 강사가 이 방습을 할 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서핑이나 패들보드를 하는 동안에 조금 바다가 무섭다거나, 좀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싶은 분들은 이 안전 케어 강습을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강습 같은 경우에는, 대략 강습이 이론, 실기 플러스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이후부터는 프리로, 자유로,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황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혼자서 하기에는 불편하신 분들은 안전 케어 강습이라는, 쉽게 말하면 올 케어 강습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한 3시간 동안, 이론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한 3시간 동안 함께 강습을 하면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간다는 거, 대략적으로 5만 원이 더 추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10만 원, 윈드서핑 12만 원, 이렇게 비용이 추가가 되는 안전 케어 강습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이 강습을 받고 싶은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캠프에서는 서브캠프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워크샵도 진행을 하며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기준으로 서핑이나 패들보드를 레벨업을 하고 싶은 분, 또는 뭐 바다 수영을 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도 가능한데, 이건 별개의 것으로, 영상 촬영과 강의를 받고 싶은 분들은 별도 신청을 하면 15만 원에 영상 강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영상 촬영은 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 9만 원의 비용에 영상 촬영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2024년 여름 시즌 바다캠프 가격 안내를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